안녕하세요. 기타 프랙입니다. 오늘은 기타의 트릴에 대해서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기타 트릴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해머링을 했다가 바로 풀링을 해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릴을 차근차근 느리게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5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주세요.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을 한번 피킹해 줍니다. 그리고 해머링 하자마자 떼주는 풀링을 해줍니다. 이것을 빠르게 반복하시는 것이 트릴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을 누른 상태로 오른손을 피킹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해머링, 풀링을 연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번과 2번 손가락으로 트릴을 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1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트릴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는 방법은 1번과 2번 손가락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번과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트릴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했던 것을 복습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손가락으로 트릴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을 누른 상태로 오른손을 피킹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해머링, 풀링, 해머링, 풀링을 반복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1번과 3번 손가락으로 트릴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번과 4번 손가락으로 트릴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5번 프렛에서 이렇게 트릴을 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오늘 연습이 잘 된다면 나머지 포지션에서도 트릴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서만 트릴을 하시지 마시고 나머지 이런 프렛에서도 트릴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릴에 대해서 연습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